됐습니다. 이야, 맛있겠다. 미안해요.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김치찌개밖에 없어요. 아, 된장찌개도 있다. 아유, 그거면 최고죠. 우리 계란후라이 하나 시켜볼까요? 아, 됐어요. 이거면 돼요. 이제 밥 먹자. 앉아요. 네. 아참, 근데 은자 씨 밑으로 또 딸이면 이름을 정말 동자라고 지으실 생각이셨대요? 네, 금자, 은자, 동자, 아들이라 왕자 된 거예요. 아이고, 너무하신다. 그래도 옛날에는 아들을 훨씬 더 귀하게 생각했잖아요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서운하지 않았어요? 뭐, 가끔 서운할 때도 있었죠. 언니는 맞이에 공부를 잘했고 동생은 아들이었으니까 나만 중간에 끼어서 뭐 좀 그랬지만 걔도 별 불만 없이 컸어요. 제가 성격이 워낙 유별나서 기죽어 살 팔자는 아니거든요. 나한텐 은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예요. 알아요? 그럼 맹다이아자? 다이아몬드자? 그거 좀 이상하다. 그쵸? 그냥 은자 씨라고 불러야겠네. 그래요, 그럼. 야, 그만 두고 나가라니까. 됐어. 새 식구 모은 거 얼마 된다고 그래. 규식이네 나간 데나 묻더라? 그래? 집은 구했나? 그야 뭐 우리가 할 바 아니고. 아무튼 웃기는 사람들이야. 그 옆에 있는 말이야, 그 규식이 애미. 뭐 주연인지 뭔지 아주 며느리 삼겠다고 딱 달라붙던데?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구박하고 막 대하더니만 돈 좀 있다 써주기 듣더니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규식이도 이제 걔 싫다고는 못할걸? 넌 그렇게 사람을 볼 줄 모르냐? 애초에 글른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내 말은. 엄마 이거 한 번씩만 해먹으면 되거든? 나 약국 좀 나가볼게. 야, 그러니까 너는 서 변호사한테만 신경 써. 알았어? 엄마. 왜? 엄마도 크게 다를 거 없어. 뭐야? 내가 뭐? 내가 다 내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. 그럼 규식이 어머님도 마찬가지야. 뭐라고? 나보다 이리저리 주연이가 낫잖아. 그러니까 당연히 걔가 뭐가 너보다 더 나? 나보다 나. 내가 남자라도 주연이가 더 좋겠어. 나가볼게. 저 그냥. 여보! 안 나와요? 여보! 나가. 나, 저, 아까부터 나, 나가고 있어. 자주 본다. 저면에 신뢰가 많습니다. 아,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. 아,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. 아니,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격식 같은 거는 꼭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왜 격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? 아, 여보.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. 오늘 오전에 서류가 좀 필요해서 호족 등본을 떼어봤는데 이 집 따님 이름이 저희 집 정재 이름하고 같이 있어서요. 아, 아니, 그건 아마도 이 부부는 원래 이름이 같이 있죠. 네? 부부라니, 어휴. 알고 계셨던 일입니까? 아, 네, 그 점에 대해서는 사돈 어르신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지금 누굴 보고 사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네. 저기... 유서방 부모님들이시니까 우리한테는 사돈 어른이시죠. 세상에. 이 집에서 허락을 하신 겁니까? 아니, 허락이고 자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두 사람 다 성인이고 또 평생을 반려자로서 결정하고 이렇게 지낸다는데 뭐 믿어야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을. 아유, 죄송합니다.
아닙니다. 놀라셨을 줄 압니다. 우리 정재, 정재 어디 간 거예요?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? 금재야, 우리 정재 어디 있어? 여행 갔어. 여행?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아까 잠깐 나갔다며. 어떤 식으로든 부부로서의 연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냈습니다. 어디예요? 어디로 갔죠? 정화야. 아빠,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. 그건 우리도 몰라. 거짓말하지 마. 아예 작정을 하고 우리 정재를 빼돌리려나 본데 그렇게 가만둘 줄 알아? 사는 아가씨께서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. 빼돌리다니요. 저희도 유서방에 아예 집에도 안 가고서 결혼시켜달라고 아주 보채는 통에 한 며칠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. 아니, 우리라고 금지옥이요 키운 딸을 그래 결혼시키고 싶었겠어요? 사든 양반께서도 따님이 계시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. 우리 속이 어떨지. 우리라면 애초에 이런 일 만들지도 않죠. 이게 어떻게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? 아, 저기 그런 얘기는 지금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? 아니, 뭘 어떻게 하다니요? 저희는 도저히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래요? 여보, 할 말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. 아니, 둘이서 법적으로다가 혼인신고까지 끝냈고 여행까지 간 마당에 이제 와서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. 이게 무슨 말씀이시래요? 저도 워낙에 아들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반신반의하면서 고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당하고 나서 이 결혼은 정말 아니구나 결론을 내렸습니다.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간 이쪽 부모님들도 이해가 안 가고요. 저희도 말릴 만큼 말렸다고요. 엄마 잠깐만. 어른분들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예의에 어긋나는 줄은 알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두 사람이 이렇게 혼인신고부터 한 행동이 부모님들께 얼마나 큰 충격을 드렸을지 저희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. 저희 부모님도 두 사람이 그런 말 꺼냈을 때 많이 놀라셨으니까요. 하지만 두 사람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.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셔봤자 두 사람이 결국 이렇게 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하신 일입니다. 그리고 두 사람이 부모님 뜻에 어긋나게 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. 정식으로 인정받고 양가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겠다는 뜻도 있던 겁니다. 말은 잘해요. 나도 말 좀 할게요. 아하. 아, 왜요? 내 아들 일이에요. 어떻게든 따님 잘 설득하셔서 서류 정리하게 해주세요. 예? 이왕 이렇게 된 거 위자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래? 뭘 어쩐다고요? 위자료? 아니 당신들 그렇게 돈 많어?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? 아휴, 사람들하고는 정말 수준에 안 맞아 얘기 못하겠네.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지금 먼저 수준 낮게 나오신 분들이 누구신데요? 야, 너 어디다 눈을 똑바로 뜨고 난리야? 못 빼어먹은 거 티내는 건 사실 아니야?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? 금자야. 정화야. 네가 참아라. 이혼을 두 번이나 한 사람한테 뭐가 보이겠니? 정재 어머님. 아니, 댁도 따님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? 얘 저 두 번 이혼한 거요? 나는 그것도 인덕이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. 아니, 댁의 따님이 얘하고 동갑이라면서요? 얘가 두 번이나 결혼할 때 댁의 따님은 얼마나 인덕이 없으면 그게 결혼 한 번도 못하고 그 나이까지 그러고 있어요? 엄마, 그만해요. 못 빼어먹기는요. 얘는요,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좋은 대학 나왔어요. 그것도 약학과로다가 졸업을 했어요. 대학으로 따지면 당신네 아들보다도 더 좋은 대학 나왔어요. 얘가 제일이면 여자인 거밖에는 없어요. 얘는 공부만 하고 너무 순진해서 사랑밖에 모르고 결혼했습니다. 근데 사랑 가지고 배가 찹니까? 남편은 집에서 빈둥거리는데 사랑만 가지고 그냥 참고 살라고요? 엄마 그만하라고. 두 번째는 내가 억지로 결혼시켰습니다. 우리 딸 돈 없어서 애 먹는 게 싫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하고 내가 억지로 결혼시켰어요. 그런데 매 맞고 억지로 살라는 말입니까? 지금 우리 딸 남자 힘없이도 두 아이 잘 키우고 있는 대단한 애입니다.
왜 이번 결혼에 상관도 없는 우리 금자는 집어넣는 거예요? 대개도 따님 키우시면서 그렇게 겁 없이 그냥 막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? 오늘 여러 가지로 실례가 많았습니다. 자식 문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감정이 격해진 부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어쨌거나 저희 쪽 생각은 다 전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. 심사숙고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일어나자.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. 엄마, 아주 말 잘했어.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. 지들이 서류 정리 안 하고 버티는 어디 한번 보자고. 은자한테 전화 좀 해라. 나도 엄마. 아직 연락하지 말고 나도. 아우! 내가 분해서 못 살겠어, 금자야. 엄마.